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만 5세 초등 입학제 전면 백지화하기 바랍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실은 민심을 살펴보고 보고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박순애 장관에게 전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장관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설익은 지시를 내렸다면 남탓할 처지가 안 됩니다. 학제 개편같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의제가 갑툭튀 정책으로 발표돼 국민을 당혹해 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줍니다. 연일 폭로되는 의혹에 자질부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고집한 결과가 이런 졸속 정책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라니 정말 한심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입니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계층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강화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뒤가 바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유초중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박순애 장관은 자신의 자질 부족과 무능을 인정하고 이제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길 바랍니다. 위법적 밀실 경찰국 신설, 정당성 없는 행태를 감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일선 경찰의 반대, 위법 소지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오늘 신설했습니다.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경찰 장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회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 회의에서 깜깜이로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밀실 회의는 경찰국 신설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행위였음을 방증합니다. 시행령으로 상위법 근거도 없는 일방통행도 부족해 밀실 회의는 경찰국 신설이 얼마나 정당성 없는 일인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깜깜이로 국정을 운영하는 불통의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보여주는 국민의 성남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를 계속하는 윤석열 정부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 경찰을 권력의 파수꾼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부를 뿐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